안녕하세요.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. 오늘이 8월 20일 아침 시간인데요. 지금 아침에는 이렇게 하늘이 구름이 잔뜩 꼈네요. 오늘 비 소식이 있나 모르겠지만. 와, 이제는 뭐 고추가 키를 훌쩍 넘겼어요. 이렇게. 이게 청양고추인데 완전히 숲이 됐어요. 청양고추 숲길. 숲길 같아요. 키를 훌쩍 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끈을 한 번 더 묶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요쪽에 여기는 제가 이제 처음에 모종을 심고 모종이 다 죽어가지고 숯불고추를 심었는데 지금 숯불고추는 키가 이제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슈퍼스타 이 고추도 지금 이제 키를 훌쩍 넘기고 지금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요즘은 영양제를 주더라도 열매 이런 것들 열매가 이제 위에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열매를 계속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열매 위주로 지금 영양 관리를 하고 있고 와. 자, 보시죠. 이제 끈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매주면은 올해도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이 이제 8월 20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딸 수 있는데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요즘 이제 고추가 지금 이제 샘을 땄는데 지금 중간에 한번 이제 고추가 한번 한 5화방에서 6화방 고추 무렵에 한번 멈췄거든요. 왜냐면 이제 저희 것만이 아니라 저희 동네 뭐 주변 농가들도 다 그래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익은 것이 없습니다. 그동안 이제 김여사님이 따다가 이제 김여사님이 고추 익는 속도를 추월을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더 이상 딸 게 없습니다. 이제 뭐 이 아래쪽에는 이제 다 고추가 없어요. 이제 위에 거, 위에 달린 것들을 이제 잘 키워야 되거든요. 그런데, 저희 고추는 이제 불안불안 했었는데, 지금 이제 그나마 마지막에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, 얘네들이 점점 통통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추가 이제 무거워지면 이게 축 늘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묶어줘야 돼요. 마지막으로. 지금 이제 두 번째 고추 2단, 고추꾼 2단 묶은 것까지 올라갔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묶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그런 거는 이제 뭐 장아찌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버리든지 미리 나무를 잘라서 익히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올해 이제 한 4,000주 심었는데 이제는 뭐 땅도 힘이 없는 것 같고 땅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한 1,000주만 해가지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모종을 안 길러요. 그래가지고 농자재나 이런데 좀 더 좋은 거 찾아가지고 고추를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상도 제대로 못 찍었어요. 그래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하시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